세종시에서 입주자 미달 사태가 되풀이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얼핏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바로 LH의 임대 아파트 얘기입니다. 임대료가 비싼 데다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이 공급했기 때문인데 국가 행정도시에서 주택 수급이 이래도 되는 걸까요? 강진원 기자입니다. 최근 청약 마감된 세종시 다정동 국민임대주택. 교통과 상권 등 환경이 우수하지만 전체 1,538가구의 절반인 745가구가 미분양됐습니다. 대전과 공주 등 주변 지역에까지 청약의 문을 열었지만 미달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종조치원에 있는 이 임대아파트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최초의 주택으로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4월 준공을 앞두고 절반 이상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19에서 44제곱미터의 450가구 가운데 259가구는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LH는 청년에 배정했던 80%를 일반에 허용하고 무주택 기간 등도 완화해 재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앞서 공급된 신도심 3,200여 가구 3개 단지도 각각 대여섯 차례씩 재공고가 반복된 바 있습니다. 민간 분양과 달리 LH의 국민임대가 미달되는 이유는 우선 과도한 임대료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정동 46제곱미터의 경우 2,830만 원에 월 25만 원대로 저소득층의 가장 민감한 보증금 부담이 높고 또 보증금을 낮출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월 임대료는 32만 원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이 정도면 더 큰 민간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이어서 가격 유인 효과는 떨어집니다. 수요층이 없어요. 월세가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이런 데 새로 입주하는 데로 좋은 환경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러죠. 또 예외 없이 타 신도시의 사례에 맞춰 임대 물량을 정하다 보니 가계소득이 전국 최고인 세종시의 경우 과잉 공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LH가 세종시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민간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공급 과잉이 입주 미달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LH는 행복도시건설청과 함께 임대주택 수급 계획을 다시 논의해 공실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